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려아연, 영풍 MBK의 치열한 각축전 계속 펼쳐지고 있죠. 시장에서 어쨌든 이것이 길게 좀 지지부진하게 시장의 싸움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고려아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8%가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141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에서 시총 지금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지금 현재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권선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센터장님, 오늘도 고려아연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5번 다뤘나요? 이번이 5번째, 6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 6번째인가요? 네.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리니까 유튜브 영상 댓글을 달은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아, 권소연 센터장님이 이 고려아연 영풍 MBK 관련된 분쟁에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다. 그런 댓글이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그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 끝이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난주에도 네.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 네. 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양쪽 다 절반, 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거였던 네네. 게 고려아연이 이제 자사주 매수하는 것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쵸. 의결권을 인정받는 거는 베인캐피탈이 이제 사들이는 그쵸. 맥스로 봤을 때 2.5%였는데 이게 사실 지난 23일에 공개 매수가 끝났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던 네. 거거든요. 근데 뭐 최대 414만 주, 그러니까 20%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공개 매수가도 계속 올려가지고 89만 원까지 올렸었는데 여기에 응한 지분을 보니까 233만 주 정도였어요. 이게 11.26%인 건데 사실 20% 목표치 중에 17.5%는 고려아연이 자사주로 이제 소각을 하고 네. 나머지 2.5%를 베인캐피탈이 이제 매수하기로 했었는데 11.26%를 안분 비례를 해서 이제 배분한 결과 고려아연이 9.85%를 사들이고 베인캐피탈이 1.41%를 확보를 하게 돼서 지금 9.85% 이제 소각을 할 예정이고 베인캐피탈이 가져가는 1.41%만 최회장 네. 측의 지분으로 우호 지분으로 그렇죠.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고려아연이 생각보다 공개 매수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에 많이 응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간 기대 못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영풍과 MBK 쪽에 5.34%가 응했고 네네. 이제 고려아연 쪽에 11.26%가 응했으니까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이제 고려아연 네. 쪽이 많긴 하는데 이게 소각되는 물량이랑 그쵸. 뭐 이제 지분율 의결권 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공개 매수가가 영풍과 MBK보다는 6만 원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표했던 물량의 절반을 조금 넘긴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MBK 쪽도 사실은 그렇게 막 뭐 의미 있는 의결권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네. 완전히 보겠다고 보긴 힘든 게 과반은 못 넘었기 때문인 거고 사실 고려아연 측도 마찬가지로 뭐 공개 매수가가 높았는데도 절반 조금 넘은 수준이라는 거는 한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각자 이제 해석이 좀 달라요.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워낙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들 주주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공개 매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다. 주주들의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기업 개선, 지배구조 개선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고려아연 측은 계속 이제 영풍과 MBK가 여론전이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통물량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약간 시장 교란 회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주들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하지 못하게 좀 흐리게 하는 판단을 흐리게 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태고요. 뭐 그 전에도 사실 뭐 자사주 매입을 이제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하면서 약간 사법 리스크가 좀 계속 발목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뭐 여론전에서 조금 저쪽이 뭔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영풍 MBK 쪽에 이런 여론전이 약간 통했다고 네. 봐도 되는 건가요? 아 뭐 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 여론전은 뭐 MBK를 중국 자본으로 규정하고 네. 뭐 인수하면 외국으로 특히 중국으로 이제 이 중요한 소재 기술이 유출된다. 유출될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개 매수를 했을 때 이 공개 매수에 응한 게 취소가 되면 안 되는 그쵸. 것도 있었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되게 중요했기 그쵸. 때문에 그런 여론전보다는 그냥 이 공개 매수가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주들이 안정을 좀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네, 그런 그렇죠. 쪽이 좀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의결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그렇죠.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네. 스테이지가 됐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양측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계산을 네. 해봤었어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총수, 의결권 총수가 한 2,070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사들인 자사주를 빼고, 그러니까 소각할 예정인 자사주를 빼면 네. 한 1,866만여 주 정도가 되는데 그런 그 이제 의결권이 있는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소각 전 지분율로는 우리가 이제 밋밋이 다 계산했던 네. 거고, 이 자사주 소각한 이후의 지분율을 계산해보면 영풍과 MBK 지분율이 42.67%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인범 회장 일가와 베인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8.92%. 그리고 이제 최 회장 측 우호 지분도 보유되는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네네. 있는 그리고 워터가프 피구나 뭐 이런 데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이제 20.37% 올라가서 이걸 다 합하면 39.29%가 돼요. 그러니까 네.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3% 정도 안팎으로 차.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결국은 이제 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데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이제 싸움인 그쵸.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3% 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네. 수준으로 이 차이가 지분율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자,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궁금해했던 국민연금의 입장이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국민연금의 입장을 저희 근데 알 길이 없어요. 알 수 없죠. 네. 알 수 없죠. 계속 궁금한 상황이죠. 네. 근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이 공개 매수에 어느 정도 응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그쵸, 않아서 없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7.83%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중에서 일부는 공개 매수에 분명히 응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그 고려은행의 평균 취득장가가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될 텐데 지금 이 89만 원의 공개 매수 그리고 83만 원의 공개 매수한 그 공개 매수 가격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그쵸. 때문에 아마 일부는 이제 응했을 텐데 뭐 그 외 국민연금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위탁을 해서 위탁해서 이제 운용사가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처분하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쵸. 기본적으로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려은행이 시가총액 10위 안을 올라온 상황에서는 네. 이 고려은행을 빼고 이제 주식 운용을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 포트에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전부 처분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5% 이상은 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분율 차이가 3% 정도인데 국민연금이 5%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정말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뭐 일단 이제 임시주총이 잡히고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되고 이러면 국민연금은 이 안건에 찬반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소집할 거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제 국감에서 김태현 이사장이 언급했던 걸 보면 적재적 M&A에 이 국민연금 지분이 활용되는지 않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수익률 차원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M&A 자체를 적대적으로 규정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그러니까요. 거고 그거에 대한 각 수탁위원회의 그 수책위 위원들의 이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국감에서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이제 살짝 뭐 기권이냐 아니면 이제 고려한 편을 들어주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정치적인 이슈가 조금 예민하긴 하니까 뭐 기권일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뭐 적대적 M&A에 대한 이 정치권의 이 압박이나. 정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적대적 M&A 관련된 그런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어쨌든 고려화연 측에 좀 그렇죠. 유리한 쪽으로 그렇죠. 지분을 조금 더 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네. 어쨌든 뭐 이런 분쟁 이후에는 주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면 또 반대 측에 또 손을 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국민연금 뭐 입장에서는 이 분쟁이 오래가는 게 사실 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래가야 주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분쟁이 더 이슈가 네. 더 돼야 그쵸.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국민연금 의중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 취재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책위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수책위 날짜가 잡히면 각 수책위원들의 의견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네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수책위원들도 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그쵸, 않아서 그쵸.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을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도 어디에 손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애매한 난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는 장내 지분 지난주에도 네. 얘기했지만 이제는 다 긁어모아야 됩니다. 장내 그렇죠. 매수까지도 지금 단행하겠다. 고려은행 그렇죠.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142만 원이에요. 고려은행이. 그러면은 주당 142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매수하는 장내 매수에 드는 돈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공개 매수가가 89만 원이었잖아요. 고려아연 측에. 네. 거기에 비하면 지금 50% 이상 오른 이제 주가인 건데, 그럼 이제 자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사주 소각 이후에 고려아연 지분 1%를 확보를 하려면, 네, 그 어제 또 계산을 해봤거든요. 주가가 이제 14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보면 한 2,600억 원 정도가 들어요. 130만 원 기준으로 보면 한 2,420억 그렇죠. 원 정도가 들고, 이게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한 2,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의결권에서 앞서가려면 이제 과반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렇죠. 최소한 5% 이상은 양쪽 다 이제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자금 부담이 1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80만 원일 때와 이제 차원이 다른 자금 부담 소요가 되는 건데, 게다가 이제 시장 유통 물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고려아연 공개 매수 이후에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나면 이 지금 남아 있는 물량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이쪽 영풍 쪽, 그리고 최회장 쪽,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4% 네네. 이걸 다 빼고 나면 한 대략 한 15% 정도가 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뭐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팔 수는 없는 물량인 거고, 뭐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그리고 소액주주 이런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일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들일 수 있는 물량, 유통 가능한 물량을 한 5%, 6%밖에 안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통 물량이 전체 지분의 20%가 안 되면 우리가 품절주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품절주라는 그쵸. 이유만으로도 누가 조금만 장내에서 매수를 해도 주가가 확 튈 수 있는 네.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 효과가 들어가고 이래도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 와중에 양측이 만약에 장대 지분 매수에 나설 수 있다, 나설 것이다,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이 높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매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에 이제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장내 지분을 매수를 해서 그 의결권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임장을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방법을 어느 한쪽이 더 쉽다고 그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세 개의 방법을 추진하겠네. 다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지난주 권순 센터장이 말씀해 주시기에 품절주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주가 막 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142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뭔가 안정적인 지분 확보하려면 1조가 필요한데, 과연 이걸 뭐 동원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인 상황이고, 주가가 더 올라갈지도 여부를 계속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MBK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MBK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주주총회 바로 그렇죠. 이제 소집할 네네. 거다 그런 얘기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소집 청구를 했죠. 네, 바로. 지금 사실 MBK나 영풍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그 최은범 회장 측에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에 빨리 이제 미리 붙여야 네. 되거든요. 일단 지분율 면에서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법상 의결권 지분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이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를 그렇죠. 할 수가 있어서 네. 어제 청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개 매수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이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고, 그 임시주총 소집을 뭐 고려아연이 그냥 받아줄 리는 없잖아요. 그쵸. 게다가 임시주총을 열기 위한 이사회 소집 권한을 이제 최은범 회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사회 소집 자체를 거부할 거고, 뭐 결국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임시주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법원 판단이 뭐 바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다 바로 열지는 못할 텐데, 어쨌든 MBK 입장에서는 이 시간을 굉장히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MBK 측은 빨리 열어야 되고 네. 최 회장 측은 계속 그쵸. 끌어야 되고 맞아요. 내년으로 넘겨야 그쵸. 되고 이런 네. 입장차, 모든 것이 지금 입장차가 정반대로 세워져 네. 있어요. 뭔가 타협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시주총은 일단 MBK 측에서 청구를 했고, 그다음 수순이 이제 이사진 그쵸. 장악하는 거. 그쵸. 그때 말씀드렸듯이 13명 물량공세로 반대파를 다 이제 그쵸. 이사진으로 선임할 거다. 이 명단이 공개됐다고 하던데 누구 있나요? 그쵸. 사실 그 임시주총을 열면 이제 신규 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하면서 이제 그 명단까지 공개를 해버렸는데, 신규 이사로 이제 14명의 후보를 이제 공개를 14명, 했어요. 네. 지금 고려아연 이사회가 총 13명이고 그 중에 장영진 고문
제외하고 12명이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이잖아요. 14명은 진짜 정말 뭐 인해 전술로 봐야 되는 건데 기타 비상무 이사 2인 후보에는 이제 강성도 영풍 사장과 김광희 MBK 부회장. 네, 그러니까 이번 딜을 나오네요. 이제 주도했던 분인 두 분인데 지난달 고려아연이 이제 공개면에서 게시한 이후에 기자간담회 때 두 분 나란히 앉아서 네, 왜 이 공개면에서 해야 되는지를 엄청 열심히 설명하셨던 분들이고 이 두 분이 이제 기타 비상무 이사 2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이제 사회에서 12분의 후보를 이제 공개를 네. 하면서 한 설명이 소재 산업은 물론이고 법조, 금융, 그리고 기업 경영,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까지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추천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변호사가 4명으로 제일 많아요. 법조인이 좀 눈에 많이 띄었는데, 뭐, 이 중에 보면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도 계시고, 끝에도 두 번째 천준범 변호사분이 아, 이제 부회장으로 계신 네네. 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금융 쪽, 기업 경영 쪽에서는 뭐 윤석권 전 금감원장이라든가 뭐 권관석 전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리고 김용진 서강대 교수. 김용진 교수님은 금융위 비상위원도 역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금융 쪽에 그리고 금융에 특히 관 쪽에 이제 계셨던 분들을 조금 섭외를 했던 것 같고요. 소재산업 전문가로 보이는 분이 이제 손호상, 정창화 뭐 이런 분들인데 그리고 눈에 띈 게 안전관리 분야예요. 또 홍익태 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데 사실 고려아연이 조금 유해가스를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켈을 이제 제련하는 과정에서 그쵸. 황산 뭐 그래서 황산 유출가스도 과거에 좀 있었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도 최근에 중대재해법으로 이제 구속되는 네, 이제 사건이 그쵸.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안전관리 아. 분야에 이 전문가를 섭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렇게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해서 일단 이사회를 과반 이상으로 장악을 하면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MBK와 영풍 쪽에 이제 유리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고려하는 지금 이사회 명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보통 결의 상황이니까 이거는 임시 주총이 열리면 충분히 가능한 그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주총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은 이 이사들이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 그쵸. 근데 이걸 어쨌든 최현범 회장 측에서는 계속 저지하려고 그렇죠. 할 거고 그렇죠. 이사회 자체가 열리는 걸 주총이 열리는 것 자체를 자 그런다면 이제 여기에 또 하나로 추가적으로 MBK 측이 또 네. 하나를 뭐 제안을 했더라고 하나를 또 네네. 뭔가 카드를 꺼냈는데 집행 임원제를 도입하겠다 이건 그렇죠. 뭡니까? 그러니까 집행 임원제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도입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도 이사회 일원이고 이사회가 그 사실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다 감독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이게 자기 감독이 못 쓰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니까 이걸 분리하자라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영풍과 MBK가 보기에는 이 고려아연이 이 이사회가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라고 네.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자사주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공개 유사하겠다고 결정했던 그 사안에 네네. 대해서도 이사들이 이게 분명히 나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 사안인데 이사들이 이거를 결의했다는 거에 이사들을 다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사회의 이 기능 자체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이 집행 임원제라는 거는 어쨌든 경영에 대한 이사 결정 의사를 결정하고 네.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권한까지 모두 이사회에 집중하는 이 체제를 좀 바꾸자라는 거라서 집행 임원이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담당을 하고 네. 이제 이사회는 감독 기구 역할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 결정에는 개입을 안 하는 그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회사로 선임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사회는 보통 이제 감독형 이사회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따로 집행 임원을 선임해서 경영은 실제로 이제 집행 임원들 전문성을 가진 네네. 집행 임원들한테 맡기는 그런 이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만약에 집행 임원은 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 네.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남게 됩니다. 지금 사실 최윤범 회장이 사실 경영에도 이제 왜냐면 이사회가 그렇죠. 주요 결정을 네. 하니까 근데 사실 최윤범 회장은 올해 3월에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회 사내 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직만 맡고 있었는데. 이 만약에 이제 집행이사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최인모 회장은 아예 이제 경영이나 이런 거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이제 일선은 물러나 있어야 되고 이사회 네. 의장 역할만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집행 임원제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 이 MBK와 영풍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 없이 그냥 신규 이사만 선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최은범 회장이고 최은범 회장의 이사 임기는 2026년 3월까지잖아요. 그럼 계속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회 소집 권한 자체가 이제 최은범 회장한테 있으니까 뭘 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 소집을 합시다. 그래도 매번 번번이 막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꺼내들 수밖에 없는 카드인 건데 그럼 집행위원제를 어쨌든 도입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통과되는 건 아니고.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네. 또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그 고려 안에 정관을 변경해서 집행 임원제를 네.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정관 변경이 또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될까요? 특별 고려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석 주주 3분의 2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양쪽에 이 지분율이 약간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과거에 올해 3월 주총에서도 사실 이 정관 변경을 놓고 한번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 이외에 다른 제3자한테 할 때는 반드시 외국법인이어야 된다라는 정관을 좀 바꾸자라는 네네. 거를 최은모 회장 측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했었는데 영풍이 즉 그때 한 뭐 38%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의 반대로 인해서 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출석 주주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허들은 좀 높은 그쵸. 편이네요. 그러니까 집행임원제 도입이 될지는 여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럼 집행임원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른 기업들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사실 2011년에 도입이 돼서 좀 이제 역사는 오래됐는데 네. 지금 보면 이런 상법상 집행임원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대부분은 그 사모펀드, 재무적 투자자가 이제 세수주가 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남양유업인데 남양유업이 워낙에 이제 그 오너일거에 전횡이 좀 심했던 기업이었고 홍원식 전 회장의 이 체제에서 뭔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던 곳이잖아요.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여기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대표이사 체제를 폐지를 하고 집행임원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남양유업 외에도 뭐 한샘이라든 뭐 케이카, 뭐 쌍용 CN이, 한온시스템, 휴젤 뭐 이런 데들이 다 사모펀드들이 인수해서 최대주가 되어 있는 곳들인데 이런 곳들이 집행임원제를 좀 도입을 했고 사실 대규모 상장사 중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뭐 집행임원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집행임원제인 곳들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사회장과 대표이사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이사 아니면 이제 기타 비상무 이사로 하여금 이사의장을 맡도록 해서 실제로 이분들은 이제 감독을 하고 이사에서는 그리고 경영은 집행임원들이 하는 집행임원도 분야별로 두는 거죠. 뭐 우리가 CTO, 뭐 CFO 이렇게 사실 이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집행임원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LG 전자, 포스코홀딩스 이런 데들이 대표적으로 이사회는 감독 기능을 하고 경영을 실제로 전문 경영이 하는 약간 이런 이제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좀 가는 분위기. 인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MBK 측에서 어쨌든 임시 주총을 소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사진도 새로 꾸리려고 하고 있고 집행 임원제를 추진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고려한 지금 또 이걸 어떻게 방어하게 될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중에 142만 원까지 갔던 고려한 일단은 약간 탄력이 떨어지면서 139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여전히 코스피 시총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권선현 센터장과 함께 계속해서 고려한 영풍 MBK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대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미국 대선 이야기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